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지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컬처 영어 시간입니다. 자, 한달 동안 저랑 같이 많이 공부해 오셨는데요. 1강이 남았으니까 끝까지 잘 들으시고요. 자, 오늘 제가 드릴 마지막 컬처 영어에서는 여러분들이 강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앞에 본 강의에서 어떤 식으로 강조를 하는지 좀몇번 얘기했지만 오늘의 이 시간이 앞에 거를 약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추가적인 내용도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들이 아, 나좀 들어본 것 같아. 전 선생님이 얘기한 것 같아. 자, 이럴 생각이 드시면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거고요. 오늘도 또 아, 나 처음 들어. 뭐또다 새로워. 이러면은 열심히 안 하신 겁니다. 자, 갈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제가 계속 뭐 같은 스타일로 좀 알려드리는데 한국어가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도움이 안될 때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뇌는 다 모국어로 차여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안 되면, 한국어 안 되면 어떻게 영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모국어로 차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활용하자는 그런 주의입니다. 제가 비교해 드리는 거는. 자, 여기서는, 말투에 대해서 조금 제가 비교를 좀해 드릴게요. 자, 우리말은 일단은 반복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쵸? 그래서 엄마가 항상 아이한테 공부 좀 해요. 공부. 이제 감정이 막 느껴지죠? 공부 좀 해라. 자, 그다음 친구랑 아니면은 뭐 상사랑 아니면 동료랑 저희 7시 정각에 봅시다. 자, 이렇게 소리 지르죠? 정각에. 그럼 7시 딱 돼서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영어로 Let's meet at를 쓰거든요. 시각 앞에는 let's meet at 7 o'clock. 자, 이거를 뭐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let's meet at 말이에요. at 7 o'clock. 자, 이러지 않습니다. 영어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이렇게 강조해요. let's meet at 7 o'clock sharp. 자, sharp를 뒤에 붙여요. 그러니까 초침이 이렇게 해서 날카롭게 가리킨다. 뭐 거기서 이래가 됐는지. 자, 그래서 강조하는 방법 이렇게 좀 다르더라는 거. 자, 추가적으로 이제 영어에서 조금 얘기했지만 앞에서 생략 좋아요. 그러니까 생략을 하면서 강조하는 방법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날 조화로운 소리만 듣다가 어색하고 어서 내가 들어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러니까 이게 오히려 다른 메시지를 얘기할 때 쓰이는 부조화의 음성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음성이기보다는 이제 그 단어의 소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보여주는 시제의 문법이 아니라 그 단어의 소리가 앞에 단어랑 좀 조화롭지 않아서 약간 좀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소리일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강조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치가 있어, 도치. 도치는 뭐예요?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뒤바뀌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도치는 왜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도치라는 거는 어떤 어순하고 똑같아요? 의문문의 어순하고 똑같다라는 걸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략하는 강조 예문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should 써는 이메일. 당신은 이메일을 보내야 됩니다. 자, 좀 세지 않죠? should는 약간의 권고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 의미가 막 있는 게 아니라 좀 약해요. 하시는 게 나아요. 뭐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해야 된다는 강조를 하고자 뭘 빼죠? 이걸 다 뺍니다. 대문자로 바뀌어서 send an email right now. 지금 바로 보내세요. 어때요? 동작의 심각성이 느껴지죠? 주어가 없는 유일한 동사, 주어가 없는 유일한 문장. 네. 자, 이것이 뭐라고요? 명령문입니다. 자, 우리가 주어가 없으면 문법에 심각하게 틀리는데 명령문은 주어가 없는 이유가 있었고 강조, 즉 동사를 먼저 듣게 하기 위해서 이걸 생략하는 강조의 방법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 더 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앞에 사역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I had my secretary to make coffee. 그러면 내가 시켰어 비서에게 뭐 하는 것? To make coffee. 커피를 끓이는 것을 시켰어. 자, 근데 여기서 사역에 대한 남다른 영어권의 어떤 개념이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중요시한다. 자기 성에다가 직업을 말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이런 노동에 대한 대가를 높이 평가해서 이걸 지불을 많이 한다. 자, 그래서 일에 대한 남다른 그 사역의 동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를 먼저 듣고자 하는 거예요? Make를 먼저 듣고자 했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뭘 뺀다? 얘를 뺍니다. 그래서 I had my secretary make coffee. 자, 여러분 이따가 빠진 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뺀걸 넣어서 해석해서 되면 그게 빠진 거지 뭐. 해볼까요 다시? 자, I had my
잡죠? I had my secretary. 자, to가 뭐뭐 는 것이에요. 내가 비서에게 커피 끓이는 것을 시켰다. 자, 말이 되네. 그래서 이거를 살짝 빼서 이제 원형, 동사 원형을 쓰게 됐던 사역의 사람과 원형의 이 탄생이 바로 사역 동사의 강조 때문에 생겼다는 거를 모르셨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역시 배우는데 약간 좀 장시간, 장기간 오래 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조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처음 듣는 소리인데 너무 조화롭지 않아? 알고 봤더니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거예요. If I were you, I were. 자, 이게 조화로워요? 이거 조화롭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 틀리고 계시는 거예요. I am, I was. 야, 이것만 조화롭죠? were은 대체적으로 어디다 써요? 복수에다 씁니다. They were, we were. 이렇게. 자, 그래서 if I were you. 자, 이거는 과거형이지만 과거 시제가 돼요? 아니죠. 제가 형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시제는 과거 시제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늬만 과거예요. 무늬만. 내가 만약에 지금 너라면 지금 너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에 안 되는 거를 뒤집어서 가정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만약 새라면 If I were a bird. 여러분, 내가 새가 될수 있어요? 뭐, 친구 중에 새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만약 새라면 I could fly to you. 내가 너한테 지금 날아갈 텐데. 이것도 지금 얘기입니다. I could not. I would not do the same thing. 내가 만약 너라면 I would not do the same thing. 내가 똑같은 일을 안할 건데. 지금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제는 과거형을 갖다 쓰지만 해석은 어떻게 한다? 현재를 반대로 가정하는 해석을 한다라는 거. 요거 명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I wish. 자, wish 가정법이라는 게 학교 때 있었는데요. 이것도 위에 좀 길죠? I wish I were you. 자, 지금 내가 너가 될수 없죠? 야, 내가 너면 참 좋을 텐데. I wish I were you. 자, 이런 표현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도치. 자, 여러분 도치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이 도치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영어가 문법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내내 얘기하고 있던 거였었어요. 자, 그리고 어순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의문문은 동사가 앞에 나오죠. 이게 도치문과 어순이 똑같다 그러는데 의문문은 좀 독특한 문장이에요. 왜? 내가 몰라서 물어보니까. 그쵸? My name is Suzy. 근데 is your name Suzy? 그러면 의문문이 평소문하고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래서 의문문의 어순을 도치문에 갖다 쓸 정도인데 도치는 아무 때나 나오지 않아요. 예. 의문문은 뭐 질문이면 아무 때나 나오죠. 뭐 도치가 미국 아이들이 아침에 막 기지개 피고 일어나서 아, 나 오늘은 도치만 얘기할 기분이야. 막 이러고 만난 사람마다 다 도치, 도치, 도치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도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hardly가 뭔지 아세요? hardly? 얘는 not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 술에도 도수 있고 뭐 공손함에도 도수 있고 다 배웠죠. 자, 빈도에도 도수가 있어요. 빈도. always 100도. 그다음에 sometime 한 50도. 그냥 확 꺾어져요. seldom 한 20도. hardly에서 rarely 한 2도. never. 여러분 물어보세요. 책식주한테. How often do you eat meat? I never eat meat. 조금 고기 먹어. I rarely eat meat. 이래요. 아니면 I hardly eat meat. 자, 근데 얘를 도치해서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소리? 약간 독특한 소리. 왜? 동사 주어가 바뀌니까. 그래서 hardly does it work at night. 자, 이게 그냥 앞으로 나오지 않고 he 앞에 쓰고 hardly 그다음 works at night 이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뭘까? 강조, 강조,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not을 뒤에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hardly에 not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은 다시 한번 밤에 거의 일을 안 한다. 뭐랄까? 자, neither do I. 자, 이것도 여러분이 긍정은 so am I 그러죠? 나는 사랑해. 들어보셨어요? 네. 실생활에 많이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네. 나너 사랑해. 그럼 나도 그래. 어떻게 해요? So am I. 이러면 안 되죠. 왜? 동사를 놓치신 거예요. 나너 사랑해. I love you. So do I. 그러셔야 돼요. 자, So am I는 I'm happy. 그러면 So am I.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neither은 부정이 들어가서 I don't love you. 막 이제 헤어질 때 됐어. 막 싸웠어. 자, I don't love you. 나 오빠 싫어. Neither do I. 나도 너 싫어. 그래서 neither do I 이거는 부정의 도치, so am I, so do I 걔는 긍정의 도치입니다. 그래서 부정의 의미가 문두에 나올 때 이렇게 거꾸로 도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꼭 명심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 더 갈게요.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문장으로 제가 해볼 테니까 느낌을 한번 들어보세요. He drinks s가 빠졌네요. He drinks coffee. 자, he drinks coffee. 그가 커피를 마십니다. 그렇죠? 자, 근데 언제 마셔요? 아침에 s가 이렇게 제가 넣을게요. 자, he drinks coffee in the morning. 그러면 아침에 커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를 강조하고 싶어.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 그가 커피 마셔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in the morning 앞으로 빼요. in the morning, comma, he drinks coffee. 그가 커피를 마십니다. 또 강조하고 싶어. in the morning이 앞에 나왔는데 언니가 강조면 더블 강조, 더블 강조. 강조 강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또 놀래킬까? 도치로서 놀래켜. 기억에 남게끔. 그래서 only in the morning does he, oh, sorry. 제가 맞았네요. 자, does he? 왜? does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does he? 아까 평소부터 얘기하려고 제가 잠깐 고친 겁니다. Does he drink coffee? 그가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딱 들으면 그는 점심에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요. 밤에도 안 마셔. 오로지 아침에만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네. 오케이? 자, 제가 평서문을 만들기 위해서 he drinks coffee in the morning에 s를 붙였는데 자, 도치문으로 해서 s를 뺀 이유를 제가 이거를 설정했어요, 사실은. 자, 실수한 것처럼 보이도록 자연스럽게 했는데 어떻게 티는 안 났을까? 자,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예문을 좀 가고요. 동사에 대한 탄생에 대해서 제가 뒤로 좀뺄 텐데, 자, 우리 살짝 몸풀기예요. 자, 명령문 뭐라고요? 주어가 빠진 동사를 강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길을 물어봤어요. 바이어가 왔는데 어디가 어디니?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Go down the hall. 자, 이 복도를 쭉 따라가세요. And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돌으세요. Please 붙이면 약간 공손하고 이 양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은 fill out을 씁니다. Please 공손하죠? 자, 주어는 역시 없습니다. Please fill out the form. 동사 원형을 써서 유를 빼는 강조 문장. 자, 그다음 예문 갈게요. 부조화를 사용한다. 제가 만약 당신이라면 공급업체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if I were you. 내가 만약 당신이라면 I would change the supplier. 제가 공급업체를 바꿀 건데 내가 당신이 아니니까 공급업체를 바꿀 수 없네요. 자, 이런 문장을 뒤집어서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라는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다음 또 우리 도치했던 거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저희는 거의 비경규 직원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네, 거의 안 씁니다. 자, 뭐 나올 것 같아요? 빈도부사에 부정의 뜻이 있는 그 단어를 어떻게 한다? 앞으로 뺄 겁니다. 그럼 무슨 치가 일어난다? 도치, 도치, 멸치, 양치 이런 거 말고요. 자, 제가 너무 유치해서 죄송합니다. 자, rarely, 자, rarely가 나왔어요. Rarely do we hire part-timer. 그래서 rarely가 앞에 나오면 rarely we hire 이러시면 안 돼요. 자, do we hire이 무슨 순서? 의문문의 어순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도치해서 쓰면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됩니다. 혹시라도 착오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착오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혹시라도는 약간 의심과 강한 추측이에요. Should 이게 뭐뭐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If가 빠진 겁니다. If you should find any discrepancy,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가 배송 직원인데 막 넣어요. 제대로 넣고 있어.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라도 어떤 착오가 있으시다면 please let us know.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if가 빠지고 if you should에서 should가 앞으로 나온 도치예요. 자, 이것도 약간의 공손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메일 상에서 약간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잘 알아놓으세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설정이었던 실수했던 설정. 자, 동사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 봐드릴게요. 우리말과 또 영어 말 비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단어가 뭐가 먼저 탄생이 됐을까요? 1번, 명사, 2번, 동사, 3번, 형용사, 4번, 부사. 하나 고르세요. 자, 3초. 하나, 둘, 셋. 자, 맞으셨어요? 네,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자, 명사가 먼저 나왔어요. 왜? 옛날 사람은 생활이 힘들었겠죠. 토끼 보고, 야, 저거 토끼 이름 짓자. 사과 따먹어야 되네, 사과. 이런 거예요. 또, 뭐 의자 뭐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동사가 만들어지고 자 명사를 수식한 형용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이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이라는 단어가 이미 있었어요. 일 work가 자 여기다 뭘 붙이면 동사가 되죠? 우리말은 하다를 붙이면 동사가 되죠. 영어도 똑같아요. work가 먼저 탄생이 됐습니다. 자 하다를 어디다 영어는 문법적인 변화를 앞에 줍니다.
우리는 뒤에 주죠. 하다가 내용을 먼저 전달하고 그래서 do를 쓴 거예요. do. 그러면 내가 일하다 그러면 I do work. 그녀가 일하다 그러면 she does work.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사랑 옛날 사람 얘기해 지금. 지금이 아니라 사랑하다. 사랑이 먼저 있어. 사랑. 자, 하다가 붙어요. 그러면 love에 어디? 자, 앞에다가 does를 붙입니다. does. 자, 그래서 사랑 이게 하다. 자, 근데 우리 뭐가 없죠? 3인칭이라는 게 없죠. 자, do하고 does가 지금 똑같지 않은데 이쪽은 똑같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인칭 S 붙이는 게 자꾸 실수가 되는 게 바로 이래서 그래요. 자, 이제 과거로 갑니다. 검토라는 동사를 만들어서 검토의 명사에다가 했다를 붙였습니다. 자, 과거죠. did를 붙여서 did review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영숙이랑 대화를 해. 어? 내가 세 문장, 얘세 문장 이렇게 해요. 자, 제가 해볼게요. 나 오늘 일해. I do work today. 그러면 얘가 이제 그래요. I do study today. 그래요. 그 다음에 영숙이한테 야 미숙이는 저기 걔를 사랑하니? 사랑하지. 그러면 미숙 does love 철수. 그럼 얘가 이것도 그래요. 나 검토 해볼게. 그러면 I should do I do review. 말이 안 나와 지금. 네. 일단 지금 제가 힘들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반복 반복. 이 반복이 문제였어요. Do does를 막 신경 쓰고 늘리니까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일하다, 사랑하다, 검토했다 이렇게 동사를 빼서 쓰는데요. 영어는 어떤지 아세요? 이거를 집어넣어요. 어디다? 단어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영어는 책임을 져요. 독특함은 묻히지 않아. 그거를 빼서 이거를 보여줘야 되고 들려줘야 돼요. 자, 옛날에 말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아니다 그럴 것 같아서 자, 소리를 들어보세요. do, do, do. do, do, do. 요 소리. is, add. is, add. 자, 앞부분이 비슷해요? 뒷부분이 비슷해요? 당연히 do, do, do.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죠? 자, 그러면 이 독특한 사운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뒤를 빼야죠. 뭐 이걸 묻히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집어넣을게요. 어디에다가? 동사에다가. 자, 일해 하다가 일하다.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는 뭐 앞으로 빠질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I work가 되고 he does love me. 자, 그가 사랑하다 하다가 3인칭이 있다 그랬죠? 자, 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특징적인 ES는 뒤에 빠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he loves가 나와요. ES나 S. 자, 으드, 으드, 으드. 자, 이게 어때요? 발음이 독특합니다. 이걸 뒤에 빼요. 그래서 이게 스펠링이 이제 ED로 바뀐 거예요. reviewed it.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3인칭 동사 does. 이거는 뭐에서 왔다? work의 S, does에서 왔다. 자, 그 다음에 ED. 규칙 변화, work, worked, worked. 그 ed는 어디서 왔다? did, did. 발음이 똑같아서 did의 id를 ed로 고쳐서 왔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쉽죠. 자,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I work, he loves me, they review it. 이렇게 해서 이 안에는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일반 동사, do, does, did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언제 빠져나올까? 의문문, 부정문, 강조할 때, 그 다음에 밑에, 도치, 도치. 아까 원형에다 제가 S를 좀 살짝 썼다가 바꿨는데요. 여기 뭐 들어가 있어요? He가 있으니까. Work에 work does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이게 어떻게 안 된다고요? 앞으로 쭉 나와요. 그럼 나왔으니까 뒤에는 어떻게 돼야 돼? 원형으로 있어야 되죠. 그래서 does he works 이러면 틀려요. does가 있으니까 he work로 발음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어때요?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마지막. Should you find any discrepancy, please let us know. 자, 단어가 발음이 어려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많이 반복 발음하시고요.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